안녕하십니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 교수 박용규입니다. 초대교회의 세례는 어떻게 시행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명령을 따라 초대교회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세례를 너무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초대교회 문헌들은 어떻게 세례를 시행했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경 외에 세례를 어떻게 시행했는지를 밝힌 최초의 자료는 열두 사도의 가르침으로 알려진 디다케입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세례를 시행해라고 분부합니다. 흐르는 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십시오. 그러나 만약 흐르는 물을 구할 수 없다면 다른 물로 세례를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차가운 물로 세례를 줄수 없다면 따뜻한 물로 주십시오. 그러나 그둘다 없다면 머리에 세번 물을 부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십시오. 여기서 최초의 교회가 어떻게 세례를 시행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첫째는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흐르는 물에 세례를 주었고 만약 흐르는 물이 없다면 찬물로, 그리고 찬물도 없다면 따뜻한 물로 세례를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만약 그것도 힘들다면 머리에 세번 물을 부어 세례를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침수와 물뿌림의 세례가 초대교회에 이런 시기부터 동시에 시행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순교자 조스틴은 자신의 변증서에서 당시 세례가 어떻게 시행됐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분명히 먼저 확인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세례를 주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교훈이 참되다고 확신하고서 그 교훈대로 살겠다고 약속한 사람에게 우리는 지난날의 죄에 대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라고 지도한다. 그런 뒤 그들을 물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해서 그들은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거듭난다. 즉 그들은 만유의 아버지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음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3장 3절.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맹종과 무지의 자녀의 지위에서 선택과 지혜의 자녀의 지위로 옮겨가며 과거의 죄를 사함 받는다. 세례의 씻음을 조명이라고 하는 이유는 세례를 받는 자들이 깨달음으로 밝아지기 때문이다. 저스틴의 이와 같은 기록은 당시 세례를 베풀 때 분명한 신앙 고백과 중생을 전제하고 시행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다른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툴리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세례 예비자는 세례를 받기 전에 마귀, 즉 모든 악을 섬기는 생활을 중단하고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대한 사도적 신앙의 요약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예비자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고 회개와 믿음을 표시하면 목회자가 기도를 드리고 남녀 집사들이 보좌하는 가운데 세 번의 침수로서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침수는 벗은 몸으로 물에 서 있는 세례 예비자의 머리를 물속에 세번 잠그는 방식으로 당시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 주 360년 유노미우스가 단의 침수를 처음 실시했는데 이것은 세례의 본의를 변질시켰다는 이유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훗날 그러다 다시 등장했고 그리고 우리 1세는 세 번의 침수는 삼위일체를 단의 침수는 신성의 통일성을 나타낸다고 모두를 정당하다고 공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교회는 여전히 세 번의 침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물을 떠서 예비자의 머리에 붙는 방식의 세례는 매우 이른 시기부터 시행된 세례의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카타콤의 벽화에서도 처음 등장하고 있고 열두사도의 가르침 디다케에서도 이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기프리아는 물을 붓는 방식을 옹호했는데 세례를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면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가 하는 문제는 사소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필립 샤프에 따르면 초대교회에서 세례는 어느 때고 시행할 수 있지만 부활절과 오순절에 시행하는 것이 보편적인 관행이었다고 말합니다. 가장 선호하는 시간은 한밤중이었고 횃불을 켜놓고 의식을 세례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세례를 받는 순서는 남자들이 먼저 받았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받았습니다. 그 후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일주일간 순결한 삶을 상징하는 흰옷을 입었습니다. 초대교회 세례의 의미와 유효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세례를 신성 곧 중생의 성례로 그리스도의 교회에 가입하는 거룩한 예식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세례에 따르는 모든 유익을 인정하고 동시에 그에 따른 모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교회는 세례자에게 교육을 시켰고 세례받는 대상자는 회개와 신앙, 즉 회심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여겼고 세례로서 영적인 중생과 옛사람이 장사되는 일과 새사람이 물로 대표되는 무덤에서 살아가는 일이 완료되고 인증된다고 여긴 것입니다. 세례의 효과는 죄사함과 성령의 교통에 있다고 당시 간주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례를 죄사함과 중생을 위한 목욕이라고 유스티누스는 이해한 것입니다. 세례를 영적인 할례, 기름부음, 인침, 은혜의 선물, 구속의 표, 죄에 대한 죽음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도툴리아는 세례의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혼이 신앙에 이르러 물과 위로부터의 권능으로 말미암는 중생으로 변화되면 부패한 과거의 베일이 벗겨져서 환한 빛을 보게 된다. 영혼이 성령의 사귐으로 받아들여지며 성령과 연합하게 된 영혼을 육체가 따른다. 세례는 그 자체가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해한 것입니다. 세례가 하나님의 행위이고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엄숙한 굴복이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 백성들을 위해서만 살겠다고 하는 삶과 죽음을 내건 서약이었습니다. 그만큼 세례는 아주 엄격하고 중요했습니다. 세례는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인가 하는 것입니다. 도툴리안과 그 외의 교부들은 요한복음 3장 5절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6절에 근거해서 세례가 구원의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과 기독교 전반의 흐름은 세례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지만 세례를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보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매우 엄격한 세례를 실시했습니다. 적어도 3세기 동안 어른 세례가 관례였고 세례를 주기 전에 실질적인 회심을 조건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 전에 교리를 가르치고 마귀를 버리게 하고 신앙을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례를 매우 신중하게 시행해야 하고 분명히 신앙 고백과 회심을 확인하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세례를 받는 것이 새로운 신앙의 삶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